중요한 시장 이슈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먼저 실적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간밤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기다려온 빅테크 기업의 실적인데요. 메타는 $2.98의 주당 순이익과 3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외신에서는 매출의 성장세에 주목을 했는데요.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의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메타가 이렇게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가이던스도 꽤나 좋았는데요. 메타는 앞으로 3분기에는 320억에서 345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했는데 광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메타가 가이던스를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타는 시간의 거래에서 장중에 7%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플랫폼주들의 이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밤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도 보고 가시죠. FOMC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FOMC를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금리를 또다시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요. 이제 금리 범위는 5.25에서 5.5%입니다. 금리 범위의 중간값은 200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기준금리 결정은 그때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원칙론을 앞세워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피해 나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관찰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한 달치 자료일 뿐이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외환 시장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삼성전자가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인 삼성 갤럭시 언팩 2023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9년 폴더블폰 출시 이후로 언팩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폴더블폰을 출시하면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텃밭인 한국 시장을 다잡기에 나섰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접고편은 5세대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가 공개가 됐습니다. 플립 5는 외부 화면을 4배가량 키워서 접은 상태에서의 사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폴드5의 경우에는 두께가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다고 하는데요. 힌지의 크기와 힌지를 기존 U자 힌지 대신에 플렉스 힌지를 적용해서 화면의 빈틈을 없앤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폴더블폰에 관련 부품주들의 영향 잘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을 줬던 2차전지 관련 이슈도 오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시장과 시간을 시작해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량은 80만 주를 넘어갔습니다. 거래 대금은 4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이 거래 대금의 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주가가 또다시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LS일렉트릭 또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